네, 오늘은 2018년 7월 4일입니다. 날씨가 청아하니 다소 장마가 있었지만 오늘은 참 대한민국 금수강산 아름답구나를 실감하게 되는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어제 암을 수술을 받으신 또 귀하신 분을 뵙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서 오늘 이 녹음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게 운명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 병을 나의 친구로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이것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내 몸에 정기가 부족해서 생긴 거지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전달하고자 합니다.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모든 암을 이긴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자기 이미지를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긴 사람들 모두는 어떤 자기가 꼭 나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또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개발과 치료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이긴 모든 사람들이 기존 방치의학 여러 가지 기존의 치료법을 조금 거부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인 생활 치유를 하더라고요. 또 이긴 사람들 모두는 외부로부터 자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사람 관리도 하고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치유의 길로서 자연요법을 택하더라고요. 저기 공격적이고 살상적이고 침습적이고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관을 태우는 그런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부드럽고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런 따뜻하고 순수한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또 암을 이긴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피하더라고요. 또 자신에게 인내하는 법을 또 다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운동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긴 분들은 그전에 저 너무 성실한 생활, 너무 아둥바둥한 생활, 그런 생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 바나나 하나를 나무 안에 이제 조그만 구멍에다 넣어놓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가서 그 바나나를 딱 잡은대요. 그러면 사냥꾼이 갈 때 손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바나나를 놓치기 싫어서 꼭 손을 움켜쥔 채 손이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잡힐 때까지 그런 것이 일화가 있는데요. 자기 생활에서 조금 더 자기 몸만을 위하는 그런 생활로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그 안에 있네요. 또 암을 이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을 위한 끈질긴 투사들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약이나 치료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고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형태들을 융화, 흡수하는 길을 끊임없이 찾고 모색하더라고요. 또 암을 이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학수고대하면서 삶의 목적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정말 그게 끝이더라고요. 또 새로운 친구 관계를 개발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짐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확실하게 치료하는 그런 환경을 꼭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고요함을 지키며 또 유머 감각도 또 키우시는 분들은 이겨내십니다라고요. 또 자연과 음악을 가까이 하고 또 식이보조제 같은 것도 치유의 일부로 다 쓰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체 의료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겨내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제 영적 활동, 또 사랑을 통한 치유, 각자 자기의 종교대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큰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자, 요런 정도, 어떤 강한 정신력,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꼭 나올 수 있다는 신념. 그런데 이런 것에 최근에 제가 어떤 임상과 또 경험과 직감을 통해서 찾아낸 그런 라디오 프리퀀시 테라피라고 할 수 있죠. 그 치료법으로 세포 차원에서부터 암 자체가 다시는 재발 전이가 될 수 없는 완전 소멸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어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낸 엄청난 결과네요.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내에도 기가 있고 혈이 있고, 그래서 기를 가가지고 혈을 움직이고, 그래서 보기보혈, 점점 더 방전되어가는 내 몸의 생체 에너지를 충분하게 충전을 시켜서 약해진 전기를 보완시켜 자기의 원래의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보가 몸 안에 그대로 있는데 혼자 스스로 돌아가기에는 힘든 것을 바깥에서 진동을 통해서 세포 분자의 마찰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 나쁜 유해균, 또 몸을 괴롭히는 염증, 또 암균 이런 것들이 자폭, 자살, 소멸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네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더욱 아름다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나의 몸, 꺼져가는 촛불처럼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조금만 시간이 여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사회생, 환골탈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되고 새삼 과학의 힘에 놀랍니다. 암을 갖고 계신 지인들에게 큰 전환점을 줄 수 있다는 큰 행복에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또 2018년 7월 4일 어떤
하루가 벌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화이팅입니다.